안산마라톤 자동차가 경품으로 걸렸네. 안산마라톤 구간 6 구간 페이스 11분 9초 총 1시간 1분 39초 6km 안산마라톤 9월 28일 안산에서 안산마라톤 합니다. 안산마라톤 자동차가 경품으로 걸려있어요. 자동차 캐스퍼 대형 냉장고 대형 TV MTV 자전거 희선이가 타고 다니는 거 수백만원짜리야 수백만원짜리 그리고 가전제품 경품으로 걸려있습니다. 안산마라톤 다들 5km 신청하세요. 5km 신청해서 뛰지마 걸어 어? 걸으라고 뛰지 말고 5km도 못 걸어? 어? 5km도 못 걷냐? 5km 걸어 그냥 뛰지 말고 안산마라톤 9월 28일 10km 출전 자동차 경품이 걸려있어요. 5,000명 출전해요. 5,000명 5,000명분의 1이에요 확률이. 아주 확률이 그냥 대단해. 아주 뭐 확률이 5,000분의 1이면은 내가 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. 로또는 200만분의 1이라서 안되지만은 이거는 5,000분의 1이야 내가 자동차 탈 수도 있는 거야. 자 그리고 희선이랑 엉님이는 안산마라톤 출전하면은 욕심부리면 다리 다 나가는 거야. 욕심이 화를 자축하는 거야. 욕심이 화를 시간 단축해서 뭐 할 거야. 시간 단축해서 선수로 나갈 거야. 상을 받을 거야. 왜 무리하게 그렇게 욕심을 부려 그래. 숨 차지 않게 적당하게 그냥 달리는 거야. 건강을 위해서. 절대 희선이랑 엉님이는 욕심 부리지 말아요. 욕심 부리다가 다리 나가면 아는 것만 못하지. 나 지금 7km 뛰었는데 1시간 한 10분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. 그러면 1km를 10분 이상씩 달린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욕심 안 부리지. 나는 욕심을 뭐 부릴 필요가 뭐 있어. 내가 뭐 시간 단축해서 선수로 나갈 것도 아니고 뭐 1등 해서 뭐 1, 2등 해서 상 받을 것도 없고 그런 실력도 못 되잖아. 왜 그래 욕심을 부리는지 모르겠어. 마라톤 나간 사람들 보면은 뭐 50분 뭐 40분 뭐 내로 들어온다고 막 그렇게 막 그냥 무리를 해. 뭐 망가지게 바보 같은 사람들이야 그게. 제한시간 안에만 들어오면 되는 거야. 제한시간 안에. 안산 마라톤은 하프가 3시간이고 10km가 2시간. 제가 마라톤을 이제 시작한 지는 딱 1년 됐습니다. 1년 전부터 내가 마라톤을 시작했는데 30대에 이제 결혼을 해서 60이 못도록 30년 가까이 운동이라는 운동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키는 이제 160, 160이 작은데 그냥 몸무게는 막 76kg, 78kg까지 나간 적이 있으니까 키 내가.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제 60대 돼가지고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마라톤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마라톤을 하기 전에 1년 전에는 저도 다리가 무릎이 아픈 적이 많아요. 가끔씩 무릎이 아파가지고 교실 그 이제 강의실 그 이제 그 계단을 이제 못 올라가서 내가 이제 막 두 손으로 난간을 잡고 올라간 적도 많습니다. 내 다리 무릎도 많이 아팠어요. 그런데 마라톤 하고부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. 전혀 아주 그냥 다리가 더 튼튼해진 것 같아. 다리가 더 튼튼해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내 주위에 이제 50대 60대 지인들 이제 선후배한테 같이 이제 마라톤을 하자 가면은 아 그냥 손살에 치는데 열이면 아홉 사람이 그냥 마라톤 하면은 그냥 무릎이 그냥 다 이제 막 그냥 막 무릎이 연골 닳고 막 무릎이 그냥 고장 나고 뭐 걸음도 못 걷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. 참.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. 참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. 열이면 아홉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게 말하더라고. 뭐 그 말 당장 나한테 그만두라는 거예요. 무릎 상한다고 말이야. 그걸 못 끝난다고 안전병이 된다고. 참 답답하. 참 답답합니다. 참 유튜브 검색란에 최고령 할머니 마라톤 할머니 한번 쳐보세요. 그 할머니가 62세에 처음 마라톤을 시작하신 할머니예요. 이제 10km를 이제 이렇게 뛰시는데 지금 91세인데 지금도 뛰시고 계셔. 막 10km를 그냥 매달 한 200개가 좀 받으신 것 같아. 막 상장도 그냥 많이 받고
그 할머니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 할머니예요. 그 할머니가 62세에 처음으로 마라톤을 시작해가지고 말이야. 그렇게 그냥 지금까지 91세인데 지금까지 10km를 달리고 계시는 분이에요. 그리고 유튜브 이거 보면은 그냥 50대, 60대에 막 마라톤, 무릎이 아파서 걷지도 못한 사람들이 마라톤을 시작하고 나서는 막 아주 그냥 막 이제 무릎 안 아프고 막 뛰고 막 이제 막 이렇게 완치된 사람들 봤더라고. 유튜브 보면은. 뭐 의학적인 실험 같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. 한번 보세요. 오시고, 50대, 60대 분들도 이제 마라톤을 하시면 무릎이 더 좋아진다는 거. 제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. 제가. 근데 이제 운동 안 하신 분이 이제 갑자기 이제 마라톤을 막 심하게 하면은 무릎이 상하지요. 그러니까 이제 막 근력 운동 있죠. 다리 근력 운동. 앉았다 일어났다 뭐 이제 쪼그려 걷기 뭐 이제 빨리 걷기 이런 거를 한 3개월에서 6개월 한 후에 3개월 정도 한 후에 다리 근력이 큰 후에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이제 이렇게 마라톤을 이제 차근차근 시작해야 되죠. 처음부터 하면은 무릎이 이제 상하지 상하겠죠.